마트에 가면 복숭아도 있고, 자, 복숭아입니다. 요즘 새롭게 계속 나오고 있는 복숭아죠. 여름철 대표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. 지금 맛은 들었는데 아직 큰 것들이 좀 비싸요, 가격이. 그래서 저희 쪽에는 조금 저렴하게 작은 것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. 맛은 괜찮더라고요, 조금에도.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엔 한 팩에 7개, 제 주먹으로 딱 쥘 수 있는 사이즈예요. 이런 게 7개 들어가 있습니다. 7개 들어가 있는 복숭아, 맛있는 복숭아를, 자, 한 팩에 저희는 10,000원 받고 있습니다. 10,000원. 자, 꿀복숭아, 고장도 꿀복숭아, 한 팩에 10,000원, 10,000원, 10,000원. 작은 복숭아보다 조금 더 큰 복숭아죠. 한 구에 5개, 한 팩에 5개짜리 들어있고요. 크기는 7개짜리보다 조금 더 큽니다. 제 주먹으로도 쥐기는 힘드네요. 쥐기 힘든 사이즈. 맛은 7개짜리보다 훨씬 좋습니다. 복숭아는 크면 클수록 맛이 좋아요. 아직까지 이 말랑이 복숭아, 일명 말랑이 복숭아라고 하죠. 이 말랑이 복숭아밖에 아직 안 나왔고요. 딱딱이 복숭아는 7월 중순쯤 나올 예정이라고 하네요. 자, 맛있는 우리 여성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당도 높은 복숭아가, 자, 한 팩에는 대왕 꿀복숭아가 한 팩에 12,000원, 12,000원, 12,000원. 좋습니다. 좋고요.